특급 호텔 대신 정동교회 범현대가 자녀들 교회 예식 고집하는 이유는 결혼이란 사샤 기틀이 결혼을 하는 데는 증인이 필요하다. 사고라든가 결투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가는 기독교 집안입니다. 범현대가 자녀들이 특급 호텔 대신 정동교회를 찾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 장남 11일 치과 의사와 결혼. 장소는 범현대가 전통 살려 정동 제일교회에서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변중석 여사 유지 받들어 정준선 교수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범현대가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의 장남 정준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11일 서울 중구 정동 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재계 총수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결혼식 장소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급 호텔 대신 교회를 결혼식 장소로 선택하면서부터이죠. 정 교수 역시 성당이나 교회에서 혼사를 치르는 현대가 전통을 이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정동 제일교회에서 치과 의사인 김모 씨와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정 교수는 정명구 회장의 장남이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동생인 포니정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장손입니다. 그는 지난 2021년 만 29세 나이로 카이스트 교수로 임명돼 화제가 됐죠. 두 사람이 화촉을 밝히는 정동 제일교회는 현대가 사람들이 결혼식장으로 자주 선택하는 장소인데요. 특히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부부에 이어 지난해 7일 장녀 정진희 씨 결혼까지 3대가 같은 곳에서 식을 올렸죠.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과 정몽호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 정몽 전 명예이사장도 이 교회에서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현대가 자녀들이 호화스러운 호텔 예식 대신 정동 제일교회를 결혼식 장소로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선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아내인 고 변중석 여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죠. 특히 고 변중석 여사는 재벌 부인임에도 재봉틀 한 대, 장독대 하나로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현대가의 안방을 지킨 인물입니다. 정 명예회장 부부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가급적 결혼식은 정동 제일교회에서 할 것을 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만큼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하죠. 정동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회당으로 19세기에 지어진 여의란 건물입니다. 최초로 예배당 결혼식이 치러진 곳이자 120년 동안 고딕 양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정동 제일교회에서의 결혼식은 교인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죠. 재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그룹 등이 속한 범현대가 이 3세들은 재벌 가문 중에서도 유독 일반인과의 결혼이 많다면서 평소 검소하고 소박한 가풍을 유지했던 정 명예회장의 뜻이 이들의 만남부터 결혼식 장소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현대가가 더욱 믿음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